안녕하세요. 뭐라고? 임진은 임진은 TV? 임진은 TV 엄니 가치가 그렇게라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임진은 TV 엄니 가치가의 나루강 구입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임진 TV 조카들 못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옥심아, 너 와서 봐, 조카들. 빨리 와! 아, 언니! 이렇게 해서 저를 소개하면 제가 이제 언니처럼 니가 와요, 빨리 잡으면서 이렇게 막 판을 보면서 빨리 와! 아, 언니 저도 멋진 거 한번 해볼게요. 니가 입어, 나 못하겠어. 입으려면 못하겠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실엔 TV 언니 같이 가해! 나루가 옥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어? 오늘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치즈마을. 치즈마을 여기 왜 왔게요? 치즈 하나 먹으러 왔어요. 치즈 안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준대요. 엔지 안 준대요. 우리 누가 준대요? 치즈마을을. 저희 사 먹어야 된대요. 사 먹어야 한대요? 네. 치 먹고 돈도 없는지 뭘로 사 먹어요. 돈도 안 갖고 하는지 뭘로 사 먹어요. 대신 여기 언니가 좋아하는 꽃들이 진짜 예뻐요. 예뻐. 자, 그럼 먼저 소개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저희도 저도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진짜 예쁘다. 좀 빨아줘, 그냥. 와, 원래 이런 데 오면은 물이 좀 더럽잖아요. 근데 엄청 깨끗하네. 우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우와, 진짜 잘해놨다, 멋있게. 언니는 임시로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여기 몇 번이나 와보셨어요? 행사 때마다 왔지. 아, 매년 행사 때마다? 응. 더 자리 났구만. 아, 점점? 이거 더 자리 났구만. 그러니까. 나 오자면 이런 거 없었던 느낌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셨던 분들이 또 와도 그리워. 되게 지루하지 않고 더 새로운 걸 하나도 안 해놨어. 볼 수 있는 거죠. 언니, 그리고 오늘 너무 좋아요, 기분이 제가. 오늘 왜 기분이 좋냐? 바람이 안 불어서 오늘 우리 언니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람이 이 정도만 불기를. 공연은 해. 뭔 공연이야? 저 무슨 공연이지? 한번 가서 봐요. 솜사탕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자, 먹지 마, 기다려. 야, 너 뭐가 자꾸 넘어지니? 솜사탕 수요라서 솜사탕을 넘어가지고 이제 아이들만 이렇게 나가네. 자, 그럼 이걸로 이거 잡고. 자, 우리 친구들 도와줄 수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수리수리 마술이 같이 해주세요. 알겠지요? 자, 준비, 시작! 수리수리 마술이 좋았어. 됐나? 한번 볼까? 자, 여기 밑에 잡아. 손 앞으로 쭉 펴고. 자, 하나, 둘, 셋, 같이 외쳐주세요. 시작! 좋아할 때 나면 솜사탕이 없어졌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솜사탕을 나눠드릴 거예요. 자, 박수 잘 치실 분께 갑니다. 어디? 기다려요. 자, 아직 안 끝났어. 기다리세요.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넣어주세요. 자, 하나 더 합니다. 머리로 박수! 자, 박수 잘 치실 분께 넘어갑니다. 귀엽고 깜찍한 우리. 자,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애기 줘야지.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애기 컸다, 애기.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머리도 박수.
어떻게 기분 좋아졌어요, 언니? 자, 준비되셨어요? 선물 드릴까요? 갑니다! 이 정도 운동했으면 됐어요. 빨리 먹으러 와. 너무 배고파요. 여기 치즈 테마파크는 치즈가 유명하니까 피자도 엄청 유명해요. 뭘 갖고 냐? 너무 넓어. 피자 갖고 왔어? 여기 왔는데 피자 먹고 가야죠. 여기 피. 아이고. 여기서 피자 안 먹고 가면은 소문나. 거기까지 가서 피자도 안 먹고 가냐고. 네, 치즈가 유명하니까. 자. 아. 아이고, 맛있겠다. 요거 진짜 후식으로 먹자, 이거니? 아, 이거 뭐야? 어? 이분 그분 아니에요? 둘리에 나왔던 꿀뚝이 별왕자님 아니세요? 이거 분명히 유명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마스테이크요. 자자. 아이고 맛있겠다. 오랜만에 또 그거 해야죠, 언니. 얼마나 맛있게요, 그거 해야죠. 얼마나 맛있게 봐. 야, 먹어봐요.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목도 안 했는데 맛있겠냐? 그거를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손으로 먹냐? 네, 드셔보세요. 손바닥으로? 와. 아이고 맛있겠다. 와. 이거 먹방 유튜버들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맛있다. 자. 이렇게 하나? 이거 뷰티인가?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근데 확실히 임실치즈 먹다가 다른 치즈랑 먹으니까 맛이 다르더라고. 언니 이런 것도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잠시만요. 여기 피자집에서 돈 받으셨죠? 아니 치즈가 어머니 치즈만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아이 맛있다. 아니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가 이태리 남자랑 좀 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있어? 그게 아니라 이것도 이태리 음식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냥? 오늘만큼은 진짜 이태리 남자 만나고 와야 돼요. 혹시 이거 피자 거기서 이태리 남자 없어요? 감독님 한국 사람이요. 아 이태리 그러면 오케이. 그럼 목욕탕 자주 가셔서 이태리 타올로 때 많이 미는 남자 어떻게? 좋대. 바다를 안 하죠. 바다를 안 하죠. 한 거야. 아 거봐. 이상하게 내 건 안 나냐고. 맛있어. 아니.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사가지고 여기 오는 동안 좀 식어가지고 잘 안 늘어나네. 근데 확실히 치즈가 이 정도면 고르곤졸라나 이런 거 먹을 때 올라오는 그 정도의 치즈 양이. 그러니까 이거 비싸냐? 이거? 이거 제일 큰 거 27,000원. 맛있어. 이거야 이 엄마. 하나 먹고 봐. 아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언니? 애기 예쁘게 애기 예쁘잖아. 이제 피자 먹을 거야? 몇 살이야? 다섯 살. 지금 뭐 하시나 봐요. 지금요 임시랜 TV라고 유튜브인데. 아 유튜브예요? 예. 한 조각 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네네.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임시랜 TV는 또 다른 유튜브랑 좀 다르게 다단계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아, 마일리지 혜택 드리니까. 아. 네. 맛있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언니 좀 더 드세요. 아니, 언니, 저 요즘에 저 임시랜 TV 해서 그런가 임실로 이사 오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임실 진짜 좋아. 사람들도 너무 좋은데 또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공부도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이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아직 모르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데가 많아. 아니, 뭐든 걸리네. 예? 먹어도 걸려. 저 사람들 못 먹어. 아 감독님들. 아, 저희는
그럼 따로 시켜 먹을게요. 그래요? 아 그리고 언니 걸린다고 하시기엔 진짜 너무 맛있게 드시고 맛있으네. 맛있어. 그렇지. 진짜 맛있어. 마음은 걸리나? 목에는 안 걸려. 목이 술술 넘어가 입에서. 언니 응? 좋아하세요? 언니 오늘 안경 쓰시니까 이제 언니가 좀 지적해 보이겠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에서 잔디밭 같은데 그런 데다 딱 이런 거 펼쳐놓고 학생들이 막 먹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요 지금. 그래요? 네. 만약에 언니가 대학생인데 여기서 딱 먹고 있어. 이제 내가 남학생이야. 아니 그러면 내가 이게 딱 와가지고 excuse me. 이태리! 아니, 그 혹시나 구독자분들 중에 이태리분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이태리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번역을 해서라도 까부지 말고 옆에서 통역을 해서라도 저희가 강나루 식당에서 한번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맛이 이렇게 잘 맞는데 이거 뭐 이태리 것이냐? 임시 것이냐? 어? 진짜 찐 임시분이다. 이 피자는요 임실 겁니다. 이태리 게 아니에요. 군수님 보고 계십니까? 그 군수님도 지금 임실을 굉장히 사랑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언니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십니다. 이 정도 피자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실 겁니다. 이태리 게 아니에요. 임실 겁니다. 아, 먹어도 걸리네. 에? 걸려 맛있어 먹는데. 보세요. 계속 걸리는데 저보다 속도가 빨리 없어진다고요. 내가 맞잖아. 아니 누가 봐도 네가 누가 봐도 너는 신분쟁이라고 안 쳐먹여야 돼. 어차피 먹은 게 먹어야지. 언니 그래도 저희 짠하고 먹어요. 술이가 이 짱하냐? 네 물어보셔. 술대로네. 소주가 이지. 에이 드링킹 쳐먹어. 그만 바꿔서 먹고 갔다 배고픈데. 이게 그리고 오해 마세요. 아까 만들어주신 분이 정말 전문가십니다. 다만 우리 언니가 갖고 다니시면서 옛 추억이 떠올라서 쫄았어. 옛 추억 여러분 떠올리시라고 아기공룡 줄리에 나오는 꼴뚜기 왕자님. 어? 이 꼴뚜기 왕자님 이태리 말씀하실 줄 아세요? 또 저희 어머니 오늘 피자도 처음이고 설탕이구나. 네, 홍사탕도 처음이시고 맛있다야. 그죠? 어? 오 벗어져 버린다.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럽습니다. 벗어진다. 아 부끄럽습니다. 자 저는 언니랑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해도 사실은 진짜 다 아쉬울 것 같아서 저희는 여기 카메라 없이 좀 더 구경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구독자분들도 더 많아지고 있고 조회수도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 그리고 혹시나 안 하신 분들 중에 지나치시더라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안 눌러주셔도 임실 진짜로 한번 여행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저도 보는데 너무 좋은 데가 많습니다. 정말로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실엔TV 엄니 같이 가의 나루가 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로 오세요.